근데 이제 고장하려면 요 가져와야지. 이동선 연못에서 뭔 일이 있을까요? 저 위에다 올려가기 편하지 않아요? 저거 위에? 네, 식탁 위에다. 뭐 하시는데요? 박진수 대장님 오셨구나. 자, 그렇게 하는 걸로 야.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잠깐만요. 와, 지금 잉어가 죽었구나. 이게 한 85cm? 86? 87cm? 야, 엄청 커요, 잉어가. 자. 와, 저건 국보급인데, 국보급. 아, 오랜만에. 아, 초당사원. 네, 들렸습니다. 비가 한바탕 쏟아지느라 지금 지붕 위에서 이렇게 낙순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텃밭에 한번 가볼까요? 얼마나 많이 야채가 열렸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상추가 많이 자라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해서 늘어졌고요. 파도 많이 자랐고, 우와, 고추도 많이 달렸네요. 고추가 많이 달렸습니다. 왜? 어이구, 오이도 많이 열렸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오이가, 노각 오이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우와. 골고리 이렇게 물이 잔뜩 있는데요. 왜? 안녕? 영월이 안녕? 아이고, 오랜만이야. 영월이 안녕. 가지, 오, 가지 열렸다. 가지가 지금 열렸어요. 가지가 이제, 와. 가지가 지금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가지도 열렸고, 초당선 밭이 지금 풍년입니다. 풍년. 위도 점점 커가고 있고요. 네. 그 안에 있어. 비 와서 안 돼. 비 맞으면 안 돼. 아이고, 왜? 우리는 지금 옆집에는 고구마도 잘 자라고 우리도 고추도 잘 자라고 우리 너무 크리 아주 엄청 아이고야 여긴 한강이 돼서 들어가면 안되겠다 물 빠지겠다 물 배수를 시켜야 되겠네. 오이가 저렇게 주렁주렁, 여기도 주렁주렁 열렸어요. 이거는 청양고추인가 이렇게 조금이에요. 청양고추도 열렸고요. 이야. 골고루 지금 물이. 닭들은 한가로이 놀고 있고요. 야. 오이가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물오이가 될 것 같아요. 물오이. 상추도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네. 저번에 심어놓은 더덕이 어떻게 됐나 한번 가볼까요? 앵두는 다 떨어져서 없네요.
지난주에 따먹기 잘했어요. 더덕이 지금 더덕 이파리가 나와가지고 지금 줄기를 이렇게 뻗어가고 있습니다. 더덕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부추도 잘 자라고 참나물이 안 뜯어먹어서 노랗게 익어버렸네요. 우리 미나리, 미나리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돌미나리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올해 안 먹고 이거 놔두면 내년에는 더 많은 미나리들이 나오겠지요. 내년을 기다려봅니다. 여기 보니까 수석들도 이렇게 많이 있네요. 까만 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탐색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냄새가 난다고. 그리고 옆집에 저렇게 빈 집이 있는데요. 아 아깝습니다. 감자도 아, 저기 콩인가? 콩이 잘 자라고 있고요. 네. 자 매월당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다. 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